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함동우 셰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온 이유는 노브랜드 제품으로 여러분들에게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요리를 선보여 드리려고 왔습니다. 뭐 한국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좀 자취한다고 해서 혼자 사시면서 이렇게 회사를 다니시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아마 필리핀에도 혼자 사시면서 학교를 다니시거나 공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요리인데 요거를 조금 더 요리처럼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한번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브랜드 치킨 데리야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제가 미리 살짝 구워놨습니다. 그리고 매콤한 불닭 소스가 있고요. 그리고 밥이 있습니다. 햇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양배추, 양파, 피망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 카놀라유 사용하시면 되고요. 야채는 집에 있으신 거 이거 말고도 다른 야채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만들기 너무너무 쉽고 해서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팬에 열을 잠깐 올리시고요. 준비된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때 마늘 같은 게 있으시면 같이 넣으시고 볶으시면 마늘 향이 나서 좀 더 맛있어지니까 마늘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넣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거보다 더 맵게 드시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매콤한 고추 같은 거 더 집어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열이 어느 정도 오르면 양파, 딱딱한 양배추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노브랜드 치킨은 전자레인지에 살짝 구워주시거나요. 에어프라이어 있으시면 에어프라이어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런 게 없으시면 후라이팬에 그냥 기름 살짝 두르시고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살짝 구워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다닥 타다닥 비 오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면 잘 볶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 소리 날 때까지 볶아주시고요. 기호에 맞게 갈색이 날 때까지 볶아주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채소들은 그냥 날로도 드실 수 있는 거라서 많이 안 볶으셔도 되거든요. 볶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망 넣어주시고요. 이제 노브랜드 불닭 소스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따뜻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소스가 볶아지는 사이에 불을 약하게 해주시고요. 살짝 소스가 야채에 스며들 수 있게 잠깐만 더 볶아서 한 1분 정도 볶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스는 완성됐고요. 이제 전자레인지로 가서 마이크로웨이브에 햇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를 살짝 열어주시고요. 예, 마이크로웨이브에 놓고 1분 30초만 돌려주십시오. 맛있는 밥이 다 됐습니다. 꺼내실 때는 많이 뜨겁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여기 앞쪽에 보시면 저희가 미리 열어놓은 쪽으로 뜨거운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쪽에 밥을 이쁘게 담아주시고요.
볶아놓은 소스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파를 이쁘게 자르셔서 하나만 올려주시면 이렇게 맛있는 불닭덮밥이 완성됐습니다.